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신팩입니다. 신팩 어제 9% 넘게 강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전문가께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대형 프레스 제작업체 강자로서 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주가도 상승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상황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되면서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신팩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자세하게 더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쿠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팩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도 또 한 번 급등세 불을 뿜었습니다. 자, 신팩 최근에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접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당황하셨네요. 네, 항상 먼저 하셨는데, 네, 그래서 신팩을 바라보면서 일단 기계 업종의 한 부분이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지금 최근에 경기 민감주임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나 저평가가 뚜렷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또 이용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팩도 그의 흐름을 따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며칠 전에는 계양전기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했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계 업종 쪽에서도 수출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기업종의 전방 지표로 많이 보는 게 일본의 공작기계 수출인데 이쪽이 이번 상반기 들면서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계 관련된 수출 동향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회사 하는 게 이제 프레스 사업부라고 하는 이제 네. 찍어내는 기계죠.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가운데 또 최근에 눈길이 가는 게 합금철 사업부와 롤 사업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합금철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강판이나 철강 재련 과정 쪽에서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 합금입니다. 네. 철강 쪽의 소재주라고 볼 수 있는 또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원료 가격이나 그리고 또 전력 단가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그런 쪽에서 실적 흐름들 괜찮게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1분기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PBR 0.5배 밑으로 가는 수치는 상당히 저평가다. 이를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주가도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도 긍정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다라고 김민수 대표님 보셨는데 자, 그럼 임순재 대표님은 신팩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신팩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좀 전에 김민수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대형 프레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금 처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레스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좀 주춤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실적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프레스 부분은 조금 주춤했던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국내 금속 프레스 관련돼서는 1위고요. 그다음에 대형 프레스 관련 쪽에 이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그 틀을 찍어내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인도나 아니면 신흥국 쪽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회사에 이제 납품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돼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본업인 프레스 부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합금철 부분입니다. 합금철은 일단 최근에 철강 가격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가격을 구성할 때의 중요한 게 이제 국제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요도 이제 같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지금 신팩도 하지만 이제 동일 산업도 지금 빛하고 동부메탈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철강 가격이 좀 더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거다. 아니면 최소한 지금 수준은 유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네네. 하반기에도 이런 이제 기대감과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팩 입장도 수익은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심팩이 어제 뭐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기관 매수에 들어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갑자기 또 심팩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수급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기관 같은 경우 10일째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량은 54만 7천조 뭐 이렇게 아주 많은 순수량은 아니지만 10일 연속 그 기관이 매수한 것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 어느 정도의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대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지배구조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높은 자사주 비율이 좀 높습니다. 한 14%가 넘는 자사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자사주를 뭐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뭐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뭐 충분하게 뭐 다른 투자 여력을 뭐 갖출 수 있다라는 걸 장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피델리티 운용에서 지금 보유 그러니까 지분율을 한 6.7%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계 업종이 최근에 좀 호황을 보이고 있고 실적 개선이라는 저평가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도 함께 붙어주고 있는 심팩을 함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심팩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시장 계좌하고 나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